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이 도립공원 해제 절차를 밟으면서 강원도가 신규 도립공원 지정에 나섰습니다. 기존 도립공원이 개발 제한으로 몸살을 겪었다면 신규 도립공원은 활용을 통해 주민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가 일부 구역을 도립공원 부지에서 해제하기로 한 경포해변 일대입니다. 백사장 앞에 들어선 건물들은 모두 1층짜리로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조금 뭐 손도 못 댔잖아. 뭐 해제되면 우선 뭐 여기 있는 건물 주인들이 집 좀 올리겠지 뭐. 이처럼 도립공원은 개발 제한과 규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선군은 성원산을 신규 도립공원 후보지로 공모했습니다. 강원도가 보전과 활용이라는 새로운 도립공원 운영 방식을 도입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보존과 더불어서 이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이번에 이제 도립공원 후보지로 지정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고규제를 중심으로 신규 도립공원을 지정해 개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명품 마을 조성 등 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 주민 소득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은 뒤 탐방객들에게 해당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현재 도립공원 후보지는 정선 상원산과 횡성 퇴기산 등 모두 네 곳. 우수한 경관을 뽐내면서 지역 관광 개발도 이뤄낼 신규 도립공원은 10월쯤 확정됩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